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축제를 기획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축제 기획을 하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다른 여고의 댄스부의 이제 동아리 장이었는데 그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, 아내가. 한153 정도 될것 같은데 근데 다른 키큰 친구들에 비해서 그 뿜어낸 아우라가 달랐어요. 그러니까 정말 매혹적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랬군요. 저한테는 진짜 첫사랑은 확실히, 네. 스킨십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. 여자는 약간, 네. 스킨십이 기준되면 저잘 몰라요. 왜 어떤 스킨십이 그렇습니까? 손을 잡고, 네, 안아주고, 뽀뽀해주고, 그런 게 이제, 근데 저는 모든 게 손잡는 것조차도 처음이었던 사람이니까, 저한테는 첫사랑이 맞죠. 여행을 연애 때 많이 다녔었거든요. 여행을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해결하고 왔을 때, 그 낯선 나라에서 그때 소울메이트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여행 가서 싸우고 오는 커플들도 많잖아요. 비행기에서 많이 왔다.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돈독해져서 그런 해외여행을 헤쳐나가고 왔다? 우린 정말 잘 맞는 짝꿍이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뭐가 필요하죠? 나 그대가 있지만 그렇게 짝을 찾으셨군요.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네, 아무리 어려도 운명의 반쪽은 알아보게 돼 있죠. 또 기도해요. 아하, 아기 손님이 찾아왔어요. 영원하길 기도드리죠.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.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뭐 일은 어떡하지? 나 이제 뭐 아기 엄마 되면 난다 끝나는 그런 건가? 말로만 듣던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약간 두려웠다가 뭐한 5분도 안 돼서 눈물 좀몇 방울 훔치고 나니까 맞다 나 열심히 살기로 했지 아기 잘 키우기로 했지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앞으로 뭘 해야 더 멋지게 살수 있는 그런 걸할수 있지 오케이 영상부터 찍자 남기자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. 인밍 아웃이 임신 고백이라면서요? 영상도 참 재밌게 만들었네. 이거 한 거야? 잠깐 들렸어요. 뭐야? 그럼 부모님한테도 알려야죠. 뜨끈하대. 윤지 씨가 첫 아이라던데 저 순간은 그냥 엄마의 일생이 쫙 지나가는 거죠. 보는 이 할미도 뭉클하네요. 부모님한테 인밍아웃 할때막 심장 떨리고 너무 재밌겠다 반응이 어떨까 막 그러면서 되게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. 두려움은 딱 5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뭔가
물려주는, 내 엄마의 자리를 너한테 물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체가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해서 이렇게 많이 시켰고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아이고 산 얼굴 보니 뭐 애기 건강하게 아주 잘 나오겠어요. 딱 입원한 지 한 13시간 됐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제약 절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해서 해야 돼. 원장님 말씀 드렸는데 원장님은 아까부터 계속. 아 진짜 억울했어요. 왜냐면 자연분만 하려고 이제 양수가 터지고 진통을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양수가 터지고 열이 오르면서 결국은 응급제왕으로 바꾼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겪어봤잖아요. 그래서 진짜 억울했던 것 같아요. 억울했는데 네네네. 아이고 나왔다. 네. 가까이 가서 조심히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술 끝나고 딱 처음 봤을 때는 뭐지? 너무 예쁘잖아?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억울했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. 네, 점점 이뻐질 겁니다. 키울수록 이쁘니까 그 산통을 다 잊고 또 낳는 거잖아요. 아나님 희생하시고 반갑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1시 19분 따님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가 손가락 발가락 확인하겠습니다. 네. 찍고 계시죠? 네 지금 찍고 있어요. 네. 아가 이제 성 확인할게요. 네. 오른쪽 귀 왼쪽 귀 떨어져 있고요. 네. 입도 보이고 입천장 괜찮고 코 보이고 네. 눈 만져지고 떴고 네.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네. 다섯 네.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. 따님 맞고요. 네. 그래 울어야지. 처음에 많이 우는 게 좋아요. 네. 1 2 3 4 5 여 어머니께 한 말씀 잘해줬었는데 너무 미안해요. 그래도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. 네, 엄마 아빠가 잘 키워줄게. 고마워. 너무 고생이 많았네 둘 다. 그럼 눈물 나죠. 첫 아이는 그저 감동이에요. 임신을 해서가 아니고 임신 과정을 겪고 그걸 출산까지 해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감정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빠 감정이 올라오는데 저희 둘이 막 슬퍼하거나 뭔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말을 못 하게요. 애기야 점프 딱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. 때부터 한창 일할 나이라 두 사람 고민이 많았겠어요. 잘했어. 일단은 설거지는 남편이 굉장히 철칙으로 생각하는 게 먹으면 바로 왜요? 약간 쌓아두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아내가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육아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 체력이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. 이게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어떻게 보면 아내가 그 체력을 좀 내가 세이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내가 얘기했던 그런 청소 같은 부분을 집착 안 시키게 하는 게 좀 맞겠다. 그래서 제가 요즘은 더 권유를 해요. 윤지 씨는 산후조리 짓고 일터로 복귀했고 정수 씨가 아기를 키웠다고 하네요. 오케이.
됐다 이제. 이걸로 저, 나갔다 오면은 맨날 손 닦는데.